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2분. 2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아, 저분이 내리겠다고 벨을 누르셨어요. 그래서 멈출 거예요. 그런데 벨 누르잖아요. 지금 벨 눌렀어요. 그죠? 일어서지 마세요. 나중에 일어서세요. 말씀하셨대요. 근데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더니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 이런. 다시. 자,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눌러서 일어나려고 해서,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 차 멈추다 일어나세요. 말씀드렸대요. 그런데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여기 뭐 있나요? 바퀴 달렸어요. 요 바퀴. 그리고 한 손에 핸드폰을 해요. 요게 바닥에 대이면서 넘어지는 것 같죠? 다시 잘 보세요. 그리고 요 손잡이 흔들리나 보세요. 손잡이 흔들림이 있는지, 그러니까 급하게 멈추는지 보세요. 바닥에 대이고 움직이고 저 바퀴가 움직이. 아!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벨을 눌러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그런데 그냥 통하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아, 바퀴 달린 손수레를 짚으시면서, 그럼 바퀴가 밀리죠. 아이고, 바퀴가 밀렸는지 발이 접질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왼쪽 발목이 접질려서 넘어지셨습니다. 골절이래요. 치료비 해달래요. 승객분이, 이거는 운전 잘못 없어요. 네, 진술해 주시겠대요.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도요, 블랙박스 보더니, 아, 이거 운전기사 잘못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런데 보호자는 버스에서 연락 와서 치료비 해달라고 그럽니다. 경찰에서 버스 운전 잘못 없다는 의견인가요? 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고요. 이거는 운전 잘못 없어 보이는데 승객이 혼자 밥 접지르면서 넘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 접지른 게저 바퀴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바퀴. 저 바퀴가 밀리죠. 다시 여기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바퀴. 포인트는 바퀴입니다. 자, 여기서 바퀴. 예, 바퀴. 예, 이 돌리면서. 아이, 참. 바퀴가, 요쪽 바퀴는 들리면서 요쪽 바퀴가, 그래서 이게 중심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럴 때, 그냥 지팡이도 저럴 때는 지팡이 잡더라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저 바퀴 달린,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스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버스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블박차가 아주 천천히 멈추잖아요. 이 손잡이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이고,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뭘 잘못했나요? 한분 계시네요. 버스가 뭘 잘못했죠? 아니, 버스가 뭘 잘못했어요? 버스가 천천히 가면서, 네, 커피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 어떤 사람 승객이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꿈틀다 넘어졌어요. 버스 잘못인가요? 졸다가 넘어진 버스 잘못인가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버스 잘못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버스 승객이 일부러 다친 거 아니면은 버스가 무조건 치료비 대줘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판결은 매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운행 중 사고라 해서 다 버스가 책임 있는 게 아니고요. 운행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버스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또는 개문발차. 그게 아니잖아요. 버스에게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만 버스에게 잘못이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도 네, 버스가 책임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버스가 정상대로 가는데 신호위반 차가 꽝 달려들었다. 중앙선 침범한 차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꽝 달려들었다. 버스는 잘못 하나도 없다. 근데 상대 차가 보험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버스 보험사가 먼저 치료해주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리고 그 차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거죠. 그때 말고는 나머지는 단독일 때는 승객 혼자 다친 경우는 버스 운전자 잘못 있을 때 해주는 거죠. 아이, 그러면 이제 좀 어디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아이고, 나 이제 요양병원에서 눕고 싶은데, 그럼 버스 탔다가 그냥 후다닥 넘어지면은, 네, 버스 멈추기 전에 후다닥 넘어져. 얼치, 이참에 좀, 아니요,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나이 연세 드셔서 많이 힘드신데 집에서 누가 돌봐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머니, 네, 아버님, 버스 타고요. 여행 좀 다녀오세요. 네, 그러고요. 버스 멈추기 전에 일어서세요. 네, 조심해서요.
그러다 에쿠 넘어지면은 버스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니 제가 막말로 하는 겁니다. 막말로.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버스가 잘못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버스에 잘못이 있습니까? 버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두 번 버스 잘못이 있다는데 이분은 아마 버스 승객이다 주서 무조건 버스 잘못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버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운행으로 말미암은. 운행으로 말미암은이라는 것은 버스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다른 차에 사고 당했거나, 버스에겐 잘못도 없지만 다른 차 때문에 사고 당했거나. 생각해 보세요. 졸다가 그냥 꿈속에서 꿈꾸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버스가 책임져야 되나요? 버스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서서 이제 손님 타고 있는데 꿈꾸다 혼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버스가 안 움직일 때인데 괜찮다고요? 아니, 버스가 움직이면 천천히 멈추는데, 아이고, 버스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 다치신 분은 뭘로 치료받아야 될까요? 건강보험이죠. 만약에 출퇴근 중 사고였으면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